불목 강사 프로젝트의 본인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일단은 백화점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백화점의 CS 강사. 골든타임 인사로 친밀감 업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CS 강사 황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사를 가리키는 이 네 가지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힌트는 두 글자이고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사진일까요?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매일 하고 계시죠? 지금 앉아계신 선생님들도 다 인사의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인사, 왜 하는 걸까요? 고객이 좋으라고? 당연히 해야 해서? 아닙니다. 매장에 방문해준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장의 주인이자 전문가인 우리가 먼저 인사를 건네 친절을 베품으로써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고 받는 고객도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인사의 친절함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큐브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하는 타이밍 다섯 가지를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째,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고객을 발견했을 때, 고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매장에 고객이 발을 들였을 때, 인사는 어떤 타이밍이든지 이 위 네 가지 모두 가능하다. 이 다섯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고객이 친절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은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3번 고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마음의 전달과 공감이 가장 잘 되는 때라 친절감을 고객이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티 캐릭터 알고 계신가요? 이 키티 캐릭터가 저희가 다 알 만큼 인기가 많지만 서양에서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입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메일을 보낼 때도 이렇게 따옴표에 입모양, 웃는 입모양을 보내고 동양에서는 이렇게 눈웃음을 보내는 만큼 동양에서는 눈을 중요시하고 눈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눈이 마주친 순간이 친절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저희가 제목에서부터 오늘 골든타임 인사로 친밀감 업시키는 비법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친밀감을 업시키는 비법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기 위함이고 이 친절을 잘 느낄 수 있는 골든타임은 고객과 눈이 마주친 순간입니다. 이 캐릭터 다들 알고 계시죠? 현대에서 아주 이 귀여운 킨디 캐릭터는 고객에게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배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고객에게 친절함을 베풀고 고객의 친근감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인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일단은 맨 앞으로 가볼까요? 3분에서 4분 정도 한 것 같고요. 네. 친밀감 업 비법 이러니까 약간 중간에 뭔가 뚝 끊긴 느낌? 네. 그래서 제목을 좀 더 확 눈에 띄게 들여야 될 것 같은데 듣고 싶게끔 예를 들면 골든타임이 뭐고 골든타임의 인사를 왜 해야 되며 그래서 골든타임 때 하는 인사가 뭔지 사실 이런 내용이 뒤에 없었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캐릭터 두 개는 뭐예요? 인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조금 웃고 있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힌디라는 네네. 캐릭터는 웃고 있나요, 혹시? 힌디를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같이 앞부분에 넣을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현대에 지금 대표하는 캐릭터잖아요. 네. 이 캐릭터가 그리고 웃고 있고 네. 그리고 면접 보시는 분들도 익숙하고 우리 지금 면접자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구나. 힌디가 뭔지도 일단 준비해가야겠죠, 답변을.
그리고 저 오른쪽 상단에 더 해운대 큐브 시티 저거는 로고인가요? 네, 로고를 제가 따서 같은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아, 실제로 로고 한번 보여줄래요? 검색해서? 이게 이게 더 현대 현대로고. 로고, 디큐브. 이게 디큐브 시티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의 컬러가 더 약간 그린 컬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 그린 컬러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블루 컬러인데, 사실 현대백화점과 블루 컬러는,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접 보는 회사의 메인 컬러를 넣는 게 맞아요. 이네 가지를 연결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좀더 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약간 이네 가지를 연결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조금 모호한 느낌? 좀더 쉬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라는 단어가 나오게끔.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네 개를 띄워놓고, 여기서 네 개의 사진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왜냐면 이거는 네 가지를 연결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솔직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오늘 주제가 인사라는 것을 여기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 당표에서 딱 여기서 각인을 시켜줘야 될 거는 내가 면접자로서 인사라는 뻔한 주제의 CS 교육이지만 그냥 바로 뻔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스팟 자료를 통해서 인사를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보여줘야 돼. 이런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장표이기 때문에 네. 많이 생각하지 않게끔 이네 개의 사진을 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또는 우리가 고객들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면서 이네 가지 사진에서도 알수 있는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인사할 때 우리가 말하니까 말 멘트 같이 이런 헬로우도 넣고 말, 멘트 이런 행동하는 자세, 표정. 표정,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뭐 제스처라고 해볼게요. 제스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니면 힌디를 여기다 넣어. 힌디 맨 처음. 아, 네. 그리고 여기다 헬로우를 넣고 그다음 보여지게끔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힌디는 미소 또는 뭐 반가운 미소, 적극적인 제스처. 얘는 환영하는 자세. 얘는 멘트.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스 브레이킹을 인사라고 하면서도 인사의 중요한 네 가지까지도 전달해주면 그냥 뜬금없는 사진들이 아니라 좀 관련된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네 개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인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친절함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목처럼 친절한 인사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페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가볼까요? 마지막에 인디가 주는 느낌 한번 물어보세요. 외우기가 어렵다면 여기다 넣으세요. 아까 그 제목, 기사 제목. 여기다 넣으세요. 본인이 외우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이 힌디가 주는 캐릭터처럼 오늘 배운 이 인사 하나로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일상에서의 위로, 그리고 공감, 더 나아가서는 친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인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힌디로. 힌디로 시작해서 힌디로 마무리. 이 어떤 타이밍에보다는 인사의 골든타임, 이걸로 여기다 그냥 연결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친절한 인사의 골든타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시켜서 조금 그 골든타임의 정의를 한번 탁 짚어주고, 그 다음에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 들어온 거랑 발을 들였을 때 사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고, 발견했다는 거는 이미 눈을 마주쳤을 텐데, 얘랑 크게 다른 게 모르겠어요. 매장에 실제로 판매 사원의 입장에서 고객과 인사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눈을 마주쳤을 때 1번 그리고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죠 고객과 지나가는 고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또 지나가는 고객을 또한번 만났을 때 매장에 왔던 고객을 지나가다 만났을 때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매장에 들어왔을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매장에 나갈 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분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왔을 때, 뭐, 그건 당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고, 그리고 나갈 때, 지나가다 또 마주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골든 타임은 이거다. 눈이 마주쳤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힌디 내용, 이게 뭔 내용이었지, 아까? 이게 힌디가 조금 귀여운 캐릭터로 고객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오늘 친근감 주제랑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얘 힌디의 뜻을 설명하고 우리도 친근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인사를 해보도록 하자라고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에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를 쓰는 게 맞네요, 오히려. 그 사람들 캐릭터 말고 아, 네. 이 캐릭터를 넣고, 그리고 저라면은 힌디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귀엽죠? 그리고 친근하죠? 친절함이 느껴지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인사도 힌디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느낌, 바로 친절하고 친근감 있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단에 좀 넣어도 사실 초반에 결정이 되거든요. 시범 강의에서의 판단은. 네. 근데 여기까지 끝까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힌디의 내용을 좀 초반에 건드려주면 면접관님들도 이분이 우리 현대백화점 또는 디큐브 시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조금은 하셨던 분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그때 캐릭터 설명해 주는 거 있었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힌디? 지금 제목 보면 친근한 힌디로 지친 일상에 재미를 준다. 위로를 주는 선물이다. 그럼 이 내용을 꼭 언급해 줘야죠.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 힌디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구나. 힌디가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사람들보다는 고객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귀여운 캐릭터인 것처럼 우리 판매사원 분들도 인사 하나로 고객들에게 위로와 힐링, 더 나아가서는 친절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기에나 아니면 마무리할 때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범 강의 할때그 호칭을 선생님들이라고 하셨거든요. 또 선생님들이라는 단어보다는 판매사원. 그거 하나가 되게 주는 영향이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이분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요. 네. 이들에게 익숙한 단어와 용어를 사용해 주는 게 면접 때는 필요하죠. 이렇게만 바꿔주면 일단 5분 정도라 진짜 짧거든요. 결국은 1, 2분 안에 첫 한두 페이지로 결정이 돼요. 아, 저 강사가 우리 회사에 채용이 되면 좀할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아이스브레이킹도 좋고. 근데 조금 더 제가 첨가를 드리면, 뭐 캐릭터라던가, 이런 호칭, 컬러, 로고, 이런 거를 좀 사용하시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와닿을 것 감사합니다. 안 같아요. 궁금한 거 있죠? 맞아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그 정도까진 아닌데, 그래도 제가 봤으니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아서. 궁금한 거 혹시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만들면서 했던 게딱 서론 결론으로 딱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잘 하고 싶었는데 뭔가 겉핥기만 하는 느낌도 조금 들고 또두 가지를 인사를 하는 이유와 또그잘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두 가지를 딱 전달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나을지랑 네, 그 부분이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다루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게 이제 면접이다 보니까 이 면접에서는 딱 서론에서 이미 판가름이 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4페이지 안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더 볼지 말지를.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이라던가 컨텐츠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도 초기에 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인사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하고,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도의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늦은 네. 시간에.